아 그래. 제가 얘기해서 나오셔도 돼요? 아 그래요? 가리고 한번 나와주세요.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화이팅! 와 멋있다. 대한민국 화이팅! 기죽지 맙시다. 한동훈 그 보고 오신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한마디만. 너무 잘생겼어요. 아 예. 얼굴에 인품이 보이잖아요. 아 예. 광이나요. 아. 얼굴에 인성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예. 빛이 예. 나요. 역시 오빠분들이 미녀분들이 빛이 와. 실제로 보니까 빛이 나요. 아 그렇죠. 카메라로는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직접 봐야 되죠. 네. 현장에 나오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현장에 나오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직접 봐야 돼요. 사람들 보고 현장에 나오시라고. 아. 현장에 나와서 힘이 돼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같이 춤추고.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잘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엔 또. 자매인지 모녀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아름다운 또 여성 두 분과 인터뷰 마무리로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운상종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자기 형수에게 했던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분들은 모두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쓰레기들을 청산해라! 그러면 우리의 후보들에 대해서 10년, 십몇 년 전에 있었던 발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에게 비판해서 저는 그거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40, 50 넘어서 공적으로 발언하고 자기가 직접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게 드러나서 여러분들께 평가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불쾌하시지만 정말 선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여러분 알기 위해서 김준영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한번 직접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잘 변하지 않아요. 물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만 특히 어떤 대상을 혐오하거나 말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거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의 철학이고 세계관인 거예요.